체리 앤 북스의 루시예요. 오늘 루시가 들려줄 이야기는 일기 쓰기 싫어!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자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써온 일기를 읽어주겠어요. 첫 번째, 도깽이. 오늘은 당근을 먹었다. 참 맛이 있었다. 다음은 페파. 오늘은 두다랑 놀았다. 참 재미없었다. 마지막으로 두다. 오늘은 페파랑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여러분들, 일기가 다 똑같은데요. 한 사람이 적었나요? 와, 우리 일기가 진짜 다 똑같... 잠깐만. 페파야, 너 나랑 논 게 재미없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읽어주시면 어떡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참 재미있었다, 참 뭐뭐했다, 이건 사용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다들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숙제를 내주겠어요. 일기는 다섯 줄 이상 적어오기, 알았죠? 그럼 수업 끝! 엄마 다녀왔습니다. 우리 두 다 왔구나. 손 씻고 엄마랑 밥 먹자. 안 먹을래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일기 쓰기 싫어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아. 밥까지 안 먹겠다니 일기 쓰기가 어지간히 싫은가 보네. 하긴 나도 어릴 땐 싫어했지. 아! 두다가 일기 쓰기에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겠어. 두다야, 잠깐만 나와봐. 네, 부르셨어요. 짜자잔! 엄마가 두다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아, 선물이야? 뭐예요? 이게 뭐야? 그냥 공책이잖아요. 이건 그냥 평범한 공책이 아니라 마법의 일기장이야. 아, 그게 뭔데요? 우리 두다가 여기에 일기를 쓰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아? 진짜요?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스페셜 당근을 많이 많이 먹었다. 배가 엄청 불렀다. 우와,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하면 되나? 두다야, 아빠가 스페셜 당근 사왔다. 설마 진짜 일기장에 쓴 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마법의 일기장인가 봐. 그럼 오늘은 뭘 쓰지? 뭘 달라고 하지? 아, 맞다! 오늘은 아빠가 베이블레이드를 잔뜩 사오셨다. 내가 갖고 싶었던 베이가 다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가지고 놀았다. 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두다야, 아빠가 선물 사왔다. 베이블레이드 사왔다. 우와, 아빠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많네. 자, 이게 그렇게 좋니? 네, 감사합니다. 우와, 좋다 좋아. 베이가 엄청 많네. 허허허, 참 좋아하네. 근데 저게 뭐 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봐라. 아빠가 베이블레이드 엄청 많이 사주셨다. 우와, 진짜 많다. 두다야, 다 어디서 난 거야? 나에겐 이 마법의 일기장이 있거든. 여기다가 적으면 다 그대로 일어난다. 진짜? 우와, 그럼 오늘은 뭘 적었는데? 그러게 궁금해. 수학시험에서 50점 맞게 해달라고. 50점? 두다야, 할 수 있겠어? 두다야, 나 분명 지난번 시험에서 뭐? 너 지금 내가 3점 맞았다고 놀리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일기장에 적었으니까 이번 시험에선 무조건 50점 맞을 수 있다고. 룰루룰루루, 여러분 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친 수학시험 점수를 알려주겠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놀라운 소식도 있답니다. 아, 뭐지? 바로 두다가 수학시험에서 50점을 맞았어요. 선생님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다, 축하해요. 진짜요? 내가 해냈어. 친구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두다야, 너 오늘 진짜 멋있었어. 맞아. 오늘 색골이나 연달아서 넣다니 진짜 대단해. 아하하하하, 오늘 내가 실력 발휘를 좀 했지. 그런데 얘들아, 신기한 거 알아? 뭔데? 내가 오늘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축구 경기에서 3골을 넣게 해달라고 썼거든. 어? 진짜? 우와, 나도 그 일기장 갖고 싶다. 아하하하, 오늘은 일기장에 뭐라고 써볼까? 우리 셋 다 장난감 100개씩 갖게 해달라고 써줄까? 그렇다니까. 우리 두다한테도 그랬는데 엄청 일기 쓰기 좋아해. 어머, 그 집 더기도 일기 쓰기 싫어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우리 두다는 오늘 뭐라고 써놨나? 축구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봐. 이렇게 얘기를 엄마! 열심히 써. 어머. 잠깐만. 두다 언제 왔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일기장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마법의 일기장 아닌 거죠? 엄마가 저 속인 거 맞잖아요. 왜 그랬어요? 아니, 우리 두다, 이리 와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차차차차차. 자, 엄마가 왜 그랬는지 얘기해 줄게. 우리 두다가 일기 쓰기 너무너무 싫어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일기 쓰는 재미를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너무해요. 전 진짜 마법의 일기장인 줄 알았는데 당근도 먹고 베이블레이드도 생기고.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사오라고 했어. 근데 너희 아빠가 그렇게 많이 사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엄마가 미안해. 그랬었다니. 근데 축구 경기에서 3골 넣은 거랑 시험 50점 맞은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다야,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야. 우리 두다가 스스로 이뤄낸 거라고. 그것도 일기장에 써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 수학 점수를 진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학 공부를 좀 재밌게 하긴 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두다가 일기를 재미있게 쓰고 여기에 쓴 일을 난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믿으면 실제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두다 여기다가 수학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고 써볼까? 네! 그건 싫어요! 일기 싫어! 친구들! 오늘 루시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루시는 일기장에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썼어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